안녕하세요. 13주차 두 번째 HTML 파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할 일은요, 이번 시간에 할 일은 도대체 우리가 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되겠죠, 웹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웹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웹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필요한 정보만 우리 컴퓨터에 저장을 해보자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간단한 예제로 해볼 건데요. 웹상에 있는 파일을 로컬 폴더에 저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URL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빌트인 모듈을 사용해서 URL 리트리블 함수로 한번 다운로드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이제는 저희가 HTML 다운로더라는 이미 그 코드를 짜놨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URL request라는 그 모듈을 부릅니다. URL lib 패키지에 URL request라는 걸 부르고 주소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요. start 다운로드해서 IPG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요 주소 정보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 웹에 넣어보면요. 또 제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넣어보면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아래 좌측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코드로 보여서 그렇지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자, URL request. 저희 URL request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URL request라는 거에 URL retrieval이라는 거 하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주소를 넣어주고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파일명을 입력해줘요. 이 파일명이 다르면 서로 다른 파일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fname은 파일 네임이고요. file name 헤더는 헤더 값을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해도 이게 어딘가에 출력이 되거나 하지 않지만 다운로드가 됩니다. 사실 이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file name이랑 헤더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요, 좀 길게 나올 거예요. 자,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python html 다운로더. 네,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는 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다운로드 했던 거랑 이걸 그대로 하면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가 우리가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지만 다운로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럼 다운로드 되는 건 어떻게 하는가? 사실은 이 폴더에 가보시면 아시죠? 내 컴퓨터를 누르시고요. 탐색기로 가셔서 저희 워크스페이스에 가천에 코드에 상당히 복잡하죠? 13에 여기 지금 압축 파일이 여기 지금 0KB, F5를 누를 때마다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다운로드 하려면 이게 103MB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매가 받았네요.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이렇게 완료가 되면 뭐 이게 헤더라는 거는 인터넷을 어떻게 연결했는가에 대한 값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파일의 네임이랑 헤더 값을 출력하기로 했죠. 보시면 여기는 이제 파일 네임이 찍힌 거고요. 요 밑에는 인터넷과 어떤 정보를 주고받았는가, 그거를 헤더 값이라고 해서 주고받은 건데 뭐 이제 뭐 이게 뭐 파일의 크기, 파일의 뭐 용량의 종류 뭐 이런 정보들이 막 주고받아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찍어낼 수 있다, 뭐 인터넷으로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그러면 어느 때 쓰지? 라고 생각을 한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금방 같은 건 미국의 특허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모든 특허 정보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뭐 이렇게 강의 자료가 굉장히 많은 강의 자료가 있는데 이걸 일일이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기 힘드니까 요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 사이트에 있는 어떤 링크 파일만 정보만 가지고도 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죠. 한번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자동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요 주소를 먼저 찾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봤을 때 주소를 들어가시면 예, 여기 들어가면 있죠. 이 주소를 그대로 컨트롤 C를 하고 붙여 넣어 보세요. 크롬이나 여러분 에디터에 붙여 넣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소스 보기라고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요 주소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주소가 뭐냐면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상대 주소라고 하는데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요 파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는 슬라이드까지였죠. 슬라이드 뒤에 요 주소들을 붙여주면 이렇게
파일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소만, 이 리스트만 어떻게 가져올 수 있다면, 이 리스트만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가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를 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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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도 괜찮나요? 하지 않고도 많은 파일들을 자동 다운로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번 주에 수업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금방 보셨듯이 하나의 그 페이지에는요 HTML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ML을 분석을 해서 이 HTML로 뭔가 파싱 분석을 해오는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해야겠죠. 제가 직접 안 하고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HTML 파싱이라고 하는데 HTML 파싱은 웹에 있는 웹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행위를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웹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정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동적으로 생깁니다. 동적으로 생긴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가는, 여러분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가는 네이버의 주식 정보에 가시면요. 여기 메인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 숫자에 따라서 불러지는 그 주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005930이라고 입력을 해보시면요. 실제로 한 회사가 나오는데요. 요걸 한번 같이 우리가 다른 코드를 입력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파싱을 위해서는 요 주소를 먼저 여러분 웹브라우저에 올리셔야죠. 올리시고 여기 하면은 095931 요게 바로 그 회사 번호입니다. 요 번호를 095931로 하시거나 안 되네요. 5935. 네, 삼성전자 우라고 나오네요. 40. 뭐 이런 걸로 바꿔보면 그 회사마다 다른 회사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그건 그 주소 정보는요. 한국 증시 코드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시면 증권거래소의 코드 회사별로 종목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 네, 종목 코드. 이렇게 찾아보시면 사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네요. 파이썬으로 종목 코드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다양한 종목 코드들이 있죠. 이런 종목 코드만 안다면 예를 들어 12 업종 코드네요. 이거는 095570 095570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가 있죠.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를 변하면 그때마다 동적으로 우리한테 HTML 정보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웹 환경입니다. 자, 금방 보셨듯이 여러 가지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HTML 분석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그때마다 나오는 HTML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따로 뽑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HTML 파싱이라고 하고요. HTML 생성 규칙을 파악한다면 굉장히 쉽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예제로요. 다음 장에서 이제 요 사이트에 가서요. 삼성전자라는 주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HTML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요. 여기서 소스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래서 HTML 파일에서 유일하게 이 데이터를 나타내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요. 사실은 이런 게 나오는데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웹브라우저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예, 삼성전자가 167만 7천 원. 예, 돈 많네요. 돈 많은 게 아니지.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보시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는 HTML 소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사실 여기 이미 답이 있죠. 뭐 시가, 전일, 전일 대비 요런 글자들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봅시다. 005930이 어디 있느냐? 예, 컨트롤 F를 누르고 005930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종목 시세라는 게가 있고 2016년 11월 29일 있고 종목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주소값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찾아가서 요거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요. F12를 눌러주시고요. F12를 누르면 이런 그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데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제 이걸 누르신 다음에 이 코드를 왔다 갔다 해보시면 어디에 지금 위치 이 코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삼성전자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니까 뭔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부분이 좀 변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올려봤더니 여기 올려봤더니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다시 여기 올려봤더니 아니고요. 여기 올려봤더니 또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여기 상단 이 부분이 바로 위에 삼성전자 글자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구나. 또 상단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이 우리가 찾으려는 글자고 여기는 차트 에어리아 그러니까 차트 에어리아 밑으로 가서 레이트 인포 요거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도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레이트 인포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레이트 인포 이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레이트 인포를 찾아본다면 아까 소스 가서 레이트 인포라고 찾으시면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전일 대비 보안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아까 다른 걸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찾아갈 수가 있고 투데이도 있고 투데이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테이블 서머리가 있죠. 테이블 서머리가 있고 테이블 서머리에 뭔가 또 노 인포라는 클래스 노 인포라는 곳에 또 정보가 있나 봅니다. 이런 데 가셔서 정보를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 HTML 코드를 분석하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정보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HTML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만 이 데이터를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보셨듯이요. DL 클래스 블라인드 밑에 뭐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적혀져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밑에는 DD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DL 클래스 블라인드 밑에 우리가 찾는 정보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요. 거기서 DDDD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파싱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 중에 이번 주차에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할 건데요. 바로 정규식, 정규 표현식이죠. 원래 이름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 시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다음 시간부터 굉장히 코드가 많으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원하시고요.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